어느 날 너무 어지럽고 주변 사람들 너 이렇게 창백해.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빈혈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대장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증상으로 미리 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?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없고요. 왜냐하면 우리가 대장암을 일반적으로 소리 없는 암이라고 하거든요. 증상이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유추해서 보면 변을 볼 때 출혈이 있다든지 체중이 좀 빠진다, 갑자기 빠진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있어서 변을 잘 못 보신다든지 변을 봤는데 뭐 점액성, 그러니까 애기코 같은 어떤 점액 같은 것이 묻어 나온다든지 배변 습관이 갑자기 변했다든지 얘가 예전부터는 변을 잘 봤었는데 갑자기 설사 나오다가 변비 나오다가 이런 것들이 변한다든지 심지어는 빈혈이 있어도 대장암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빈혈 증상은 대장암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? 특히 이제 대장암이 오른쪽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출혈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. 서서히. 그러다가 자기는 이제 굉장히 빈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너무 어지럽고 주변 사람들 너 이렇게 창백해.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빈혈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면은 빈혈 증상이 있으면은 원인 중에 하나로 내가 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죠.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대장암이 발생했을 때 변의 변화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. 네, 뭐 변의 모양은 사실을 갖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. 그거는 네, 먹는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건데 변을 봤을 때 새빨간 피가 아닌 약간 검붉은 피가 있다든지 아니면 변을 보고 나서 점액성 변, 아까 말한 애기코 같은 것이 같이 묻어나온다든지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고요. 아주 새빨간 피, 선홍빛이라고 그러죠. 그거는 보통 대장암보다는 뭐 치핵이라든지 치열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치질, 항문 질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 항문 질환을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치질이나 치루 같은 항문 질환을 대장암으로 오인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 많이 있죠. 피나면 이제 걱정되시니까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변을 볼 때 뭐 새빨간 피던 검붉은 피던 이런 피가 나면 사실은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대장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. 그럼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. 요즘 대장암을 뭐 유전자 분자 진단으로 감별해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하기도 했고 그 혈액을 통한 대장암 진단 가능성은 어떻습니까? 아직은 제가 봐서는 뭐 연구 단계이고요. 실용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 하는 거를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어떤 피 한 방울로 모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꿈 같은 얘기지만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상용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아닙니다. 그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이제 용종이 나오잖아요.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한단 말이에요. 이 장내 벽에 그 용종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. 그 용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? 일종의 이제 그 대장의 점막이 과발육해서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작은 물혹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 용종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선종성 용종도 있고 염증성 용종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용종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중에 선종성 용종을 가장 주목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대장암이 그 선종성 용종이 암으로 자라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이상 지나면 이제 진행성 암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절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이 조용한 암이라고 했지만 또 하나의 별명은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해서 용종이 생길 때마다 뛰면 이 사람은 대장암을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80-90% 이상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선종성 용종은 냅두면 100% 암이 됩니다. 이제 선종성 용종이 다른 용종과 구별이 되는 좀 특징이 있습니까? 이제 그 내시경을 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모양과 이런 거를 이제 특정을 되고요. 최근에는 또 AI나 이런 거를 접목을 해서 내시경 할 때 이게 선종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, 염증성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,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사용되고 있고, 이제 중요한 거는 선종성 용종이 왜 중요하냐 하면, 선종성 용종은 그냥 냅두면 100% 암이 됩니다. 거의.
예, 시간이 뭐 보통 한 10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에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.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반드시 이제 암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용종은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지 되고요. 대장암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할 수 있는 암이다. 대장 내시경 단 조건은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떼어내는 거죠. 네. 근데 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용종이 또 생기느냐를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리를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관리법으로 아까 말한 일반적인 거 예. 야채나 식이섬유도 충분히 드시고 예. 그다음에 육류 섭취도 적당히 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일단 권유를 드리는데 사실은 왜 이 사람 용종이 자꾸 생기는지에 대한 거는 뭐 궁극적으로 왜 그렇다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. 그 용종이라는 거는 이 장에 왜 생기는 건가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딱히 왜 생긴다고 얘기하기는 네. 사실은 아직은 어려웠고요. 네. 아마도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이나 그다음에 자극 네.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점막이 과발육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일단 과발육이 된 이후에 또 그 안에서의 유전자 변형이 또 일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적성 용종이 나중에 진행성 암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왜 생기냐? 그거 하기엔 아직은 정확하게 뭐 이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.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네. 식생활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아까 네. 말한 담즙산이라든지 네. 그 다음에 비만이라든지 네. 뭐 음주 흡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도 연관이 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 중에 또 하나는 유전적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. 예,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실은 이런 답을 원해요. 나는 왜 암이 왜 생겼을까? 그러죠. 예. 네. 저는 술도 안 먹고요. 네. 담배도 안 피고요. 살도 안 쪘고요. 맞아요. 네. 뭐, 항상 건강했어요. 네. 저한테 암이 왜 생겼을까요? 네.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죠. 굉장히 채식만 하시는 그런 어떤 종교 집단의 어떤 분들이라든지 네. 아니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운동선수라든지 근육질에 네. 그런 분들도 사실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나는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치료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